50년 지기 친구 김효건, 송소감, 가수 이용, 이렇게 3인방의 우정다지기 편 2탄. 광천역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 있는 저에게 권영찬 후배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전화 인터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, 기차 안에서 그런 거 하기 힘드니까 기차에서 내린 후 해야자, 이렇게 미뤄놨는데 친구 송소감과 이렇게 반갑게 만나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바로 전화가 와서요, 인터뷰를 시작했어요. 자, 여기서 그럼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. 제 고향 칠갑산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제 작업실 해랑 달루 자리를 옮겨서 즐거운 저녁을 또 함께 보낼. 그리고 또 이 자다가 일어나면 목소리가 금방 안 나오잖아요. 그런데 저 실제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하이 C까지 나와야 돼요. 아,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관리를 좀 하잖아요. 나 먹는 것도 얼마나 관리하는 줄 알아요? 난 지금 다 술 담배도 안 하지만 나는 콜라도 안 하고, 어? 커피도 한 방울도 안 먹어. 사실은 그 커피에 카페인이나 청량음료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목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. 야, 역시 권영찬 씨 구독자 많은 이유가 있네. 별걸 다 아시네. 네. 우리 임영웅 씨한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임영웅 씨는 지금 내가 가보니까 이제 벌써 네. 이렇게 매너리즘이 좀 생겼어요. 그 매너리즘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거든? 자기 색깔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왜냐면 저 상대가 이 정도로 나는 좋아할 것이다 하는 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, 그것도 좋은 거야. 왜냐? 자신감이거든. 네네네.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잖아? 그러면은 그, 이거는 복싱이 아니라고. 복싱은 이를 악물고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상대가 약간 얼어. 근데 지금 이건 아니거든, 음악은. 음악은 조금 순수하게 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 계속 보여선 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잖아. 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약간 긴장감이 있고 막 뭐 어떻게 보면 떨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하는 그 모습이 저 올해가 노래가 더 순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영웅 씨가 지금대로 가면서 초심만 잡으면은 그렇지. 제2의 이용, 제2의 조용필이 될. 아, 그게 이상 갈 수도 있지. 왜? 아주 특이한 매력이 있어, 그 임영웅 씨가. 네네. 특이한 매력이 있다고.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임영웅 씨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의 나가는 횟수를 좀 줄여야 돼. 횟수를 왜 줄여야 되냐면, 아, 볼 거 다 봤는데? 이러고서 이제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,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, 이렇게 되면은 희소 가치도 떨어지고 또 좀 남겨놓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. 아,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금방 실증을 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나도 잊혀진 계절 그 10월이 매년 돌아오니까 이러고 버티는 거지. 나도 아우 지겨워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하기는 10월, 10월 정말 막 행복하게 됐다가 또 잊었다가 또 10월이 되니까 또 다시 새롭게 느끼는 거죠. 그렇지.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이들 50, 60 된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안 나와도 금방 다 알아요. 그런데 이제 20대,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 있잖아, 네이버다 다음이다 그냥 검색어가 하루 종일 1위를 하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용이 누구야? 이러고 그냥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20대, 30대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, 아 이 노래 이러면서 이제 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은 게요, 사실은 조용필 선배도 몇 번 뵀지만서도 조용필 형은 지금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, 안 부르잖아요. 그거 그 저긴데 그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막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대중 앞에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이용 선배도 멋있고 물론 조용필 선배도 멋있지만서도 좀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죠 저는. 바람이 난 왜 모른 척해 높아지니 느껴 사랑이야 그래 믿어
근데 가수는 자기 노래를 키를 낮춰서 불러야 된다. 반키라도. 그러면 사실 은퇴해야 돼. 왜? 네. 그러면 그게 반키 낮추면 사람들이 모르지만 네. 그래도 맛이 좀 다르거든 그게.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안 나지 그게. 그러니까 저 이 가수들이 그 자기 목소리 관리 잘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그냥 담배도 그냥 어? 끊지도 못하고. 이건 제가 주위에 용영님이랑 오래 남는 분들 보니까 술 담배를 안 하시는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무대를 내려가시더라고요.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내가 요새 나도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네. 그 안타까운 선배들 있잖아. 주치 친애트 선배 네. 박상규 씨 그런 선배들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울고 싶어라. 남이 형은 나랑 되게 친했어요. 이남이 형도 저랑 꽤 많이 방송했어요. 그렇지. 그리고 최현 네. 그 형님은 진짜 아. 제 고향 칠갑산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제 작업실 해랑 달루 자리를 옮겨서 즐거운 저녁을 또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. 역시 형님이 내공이 있잖아. 내공. 아. 자, 여기다 놓고 이용 TV 이용 TV